즐겁고 신나는 곳, 놀이로 배움의 가치를 얻는 곳,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학교.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7살 미니벽돌이랑 다른 것도 다 해봤어요. 유아교육은 유아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 중심의 조기 교육, 유아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놀이가 방해받는 각종 환경들이 유아의 놀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곳, 모든 유아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유아교육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유아기는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해 개별 유아들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학부모 참여 강화.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유아의 학습권 보장, 유아 교육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학부모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는 왜 중요한 걸까요?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아이들. 아저씨 얼굴이 노란색이에요. 아이들이 놀이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점점 자발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놀이거리를 스스로 찾아보고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공통된 주제로 이끌어 나가다 보면 놀이에 대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어요. 나뭇잎, 마른 나뭇가지, 돌멩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놀잇감이 되는데요. 한번 던져볼까? 그때 한창 단추를 가지고 하는 놀이를 이제 5살 반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단추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딱 저는 집에서 그때 한창 아이가 동그라미만 그리다가 어느 날 세모네모 그리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단추를 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도 배우고 도형도 익혀가고 스스로 그리는 거를 터득을 했더라고요. 유아를 중심으로 놀이와 쉼이 보장되는 교육 현장. 학부모가 바라는 유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나 아빠나 서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를 하고 같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유치원을 꿈꾸고 있을까요? 모든 놀이에서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여러 친구들이랑 놀아가면서 놀랑놀이 하고 싶어요. 철사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다른 놀이에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드는 거.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자라는 곳, 국가의 미래인 유아를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는 곳, 유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라나는 터전입니다.